안녕하세요. 노드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드페 화과반은 뭘 까볼 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1억 러시아인의 숙취 해소제, 안티파우 멜론입니다. 이 안티파우 멜론은 러시아의 유명한 숙취 해소제입니다. 알코올 사망률 1위입니다.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보드 칵테일에서 굉장한 독주들도 유명하고 날씨가 아무래도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숙취 해소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숙취 해소제가 있잖아요. 뭐 컨디션이라든지 뭐 상쾌한이라든지 여명 등등등. 사실 뭐 그 중에서 저는 여명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었는데 뭐 상쾌한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뭐 컨디션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숙취 해소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술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이 상품이 나오지 않았나 싶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러시아에 다녀온 친구에게 사실 예전에 선물을 받았던 제품이에요. 제 몸 스스로 임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술도 안 좋아하는데 억지로 막 먹고 막 부어라 마셔라 막 했었어요. 이걸 까보려고. 결론은 좋은 상품입니다. 명약이에요. 물론 여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 술 먹기 전에 2알, 또 술 먹을 때 2알, 술 먹은 다음날 2알 뭐 이런 식으로 먹는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먹었고요. 술 먹기 전에 2알 정도만 먹어봤는데 확실히 숙취가 없는 것 같고 술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직구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직구로도 구입을 해서 보통 한 7,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정도를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구성품이 이 안에 6개의 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2알에 5,000원으로 판매를 하는 것 같고 더 희한한 일은 지금 CU 편의점에서도 이 안티파워 멜론 제품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검증이 된 약이 아닌가 싶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물로 좀 많이 줬었는데 다들 뭐 느낌 아닌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술을 드실 때 이 안티파워 멜론을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확 까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인터넷으로 구입하시게 되면 좀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한 박스에 6알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6알을 구매하게 되면 좀 더 할인된 금액으로 7,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안티파워 멜론을 입력해 보시면 많은 사이트들이 나올 거고요. 배송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두 박스를 좀 배송을 해봤는데요. 뭐 거의 다음 날에 배송이 돼서 편안하게 술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티파우 멜론,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러시아어로는 숙취를 방지한다는 의미랍니다. 알코올 소비 대국 1위다운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이 숙취해소제. 일단 포켓 사이즈라서 좀 휴대하기가 좋은 것 같고요. 몸속 효소를 활성화해가지고 확실하게 숙취 해소를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호박산과 글리신, 시트르산, 비타민C까지 숙취에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숙취를 가장 일으키는 것이 알코올이 막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숙취 해소의 관건은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얼마만큼 빨리 분해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워 멜론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분해시킨다고 해요. 제가 몸속을 들어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랍니다. 사실 뭐 노 대표도 이렇게 술을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먹고 또 하지만 뭐 아주 또 술을 잘 먹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술을 마실 때 항상 그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숙취 해소제인 것 같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한번 사셔서 술자리 전에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장합니다. 이 안티파워 멜론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대표 화과반은 숙취 해소제 안티파워 멜론을 화과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상품을 가지고 화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